지금 방금 첫째 시간엔 구분 건물이 중요했는데, 거기 구분 건물 뒤에 몇 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뒤쪽에 보면, 환매 특약을 넘겨서 몇 페이지, 170, 자, 170, 저, 4, 4, 3페이지요. 11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다. 아, 2페이지가 아니구나. 자, 111페이지, 171페이지 3번 뭐가 나와요, 이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 구분 건물에 대한 정의가 있고, 구분 건물의 정의가 있고 전유 부분과 뭐가 있어요? 공용 부분 있죠? 전유 부분과 뭐라고 공용 부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구분 건물의 정의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써 있죠? 자, 1동 건물의 구조상 수계에 독립한 건물을 구분돼서 그 구분된 부분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 경우. 그각 구분된 건물 부분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자, 그 구분 건물들이 속한 일동 건물을 뭐라 한다는 게요? 집합 건물이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구분 건물이라고 등기법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구분 건물 개개 하나가 뭐가 되니까, 그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171페이지 맨 위에. 그 구분 건물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째 줄에 1번 정의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뭐가 써 있어요? 줄 치세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과 소유권의 의사를 갖춰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틀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라 그랬죠? 그게? 자, 넘겨보시면, 자, 172페이지에 거기 5번에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나오죠?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그래서,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와 계단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랬죠? 즉, 세 번째 줄에 등기 능력이 있는 되지 않는다. 출출세.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왜? 공용 부분이니까. 뻔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상가로 이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거기 디귿번 있죠? 의의 디귿번. 1번 의의 디귿번 출시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기록은 뭐만 두고, 표제부만 두고, 뭐는 갖고와 울고는 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출처는 고보잖아요. 절대 갖고 울고는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약상 공용 부분 뜻등기 있죠? 이 건물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써놓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갖고가 울고가 없지? 그래서 보면 표제부에 뭐라고 써 있다고?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다. 이게 공용 부분. 자, 그다음에 거기 113페이지 보시면, 자, 6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부. 그래서, 자, 그 쌍가루 뭐예요? 쌍가루 이번에, 자, 구분 건물 등기부의 형식 써 있죠? 형식. 그래서 보통 구분 건물의 등기 형식은 1번에 그, 자, 1동 건물 표제부 있죠? 그큰 까만 글씨 줄만 쳐 놓으세요. 1동 건물 표제부에 기역은 뭐라고? 1동 건물 표시가 쓰고. 니은은 뭐예요? 줄 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동그라미 부분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역에 전유부분 표제부 줄 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거기 니은에 대지권의 표시란 나오죠? 대지권의 표시라네요. 디귿의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등기는 뭐예요? 자,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뭐예요? 문제 풀이할 때 나올 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전유부분의 갑골구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4번, 토지등기부 나오죠? 토지등기부. 이 토지등기부에 거기, 자, 줄 치세요.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 해당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사항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 한다고? 대지권 뜻등기 한다. 중요한 것은 대지권 뜻등기는 직권하는데, 어디다 한다고? 토지등기부다.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뜻이란 단어가 들어왔으면 토지 등기부. 그냥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도쿄 계곡이 그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 얘기 나오는데, 대지 사용권 중에서 특히 구분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대지권인데, 그건 구별할 거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거기 175페이지에 그 쌍가루 3번에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왔죠?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제목만 보세요. 거기 2번에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부분과 뭐래요?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분리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처분하지 말라 이게. 어? 그래서 여기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에 대한 일체적 뭐예요? 일체적 처분에 대한 등기는 어디에만? 건물 등기부에만 하고 토지 등기부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자,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땅까지 다 미친다. 이제 예, 그런 얘기예요. 효력이 미친다 이게. 자, 넘겨 보시면. 그래서 그 176페이지에 거기 분리 처분하지 말라 그랬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있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되는 게 제한. 그래서 A 이렇게 써 있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대지권 뜻 등기가 된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 나오면 대지권 등기 나오면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이전 등기가 안 된다. 이전 등기에. 그다음에 뭐 이전 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저당권 등기도 안 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결과를 과정하는 가등기나 가압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니은의 건물 소유권의 제한. 그래서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 후에는 그 건물만 나오죠. 대지권 얘기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뭐 안 된다.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다음에 디귿 저당권 등기도 안 된다 써 있죠. 제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 다섯 개 중에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만 하는 이전 등기하고 뭐래요? 저당권 등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 거기 6번, 분리 처분이 가능한 등기, 분리 처분이 대지권 등기 나와서 분리 처분이 가능한 등기 있다. 그러면 용인 물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 그 기억에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만 나오죠? 대지권 토지만 용인 물권이 있다. 자, 그렇게 외운 겁니다. 뭐라고? 대지권 토지만 용인 물권 있다. 대지권 토지만 용인 물권 있다. 그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이제 대지권 앞에 나왔죠? 대지권 그다음에 건물만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건물만이니까. 건물의 지상권 지역권 등기는 안 되니까. 뭐하고 전세권이나 물권은 아니지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대지권 자, 앞에 뭐라고? 대지권 건물만 대지권 토지만 용인 물권 있다.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대지권 나오면 중간에 건물만 나오면 뭐는 안 되고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전세권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가장 대표적인 몇 번 거기 176페이지 그 4번하고 6번 있죠? 4번하고 6번은 그 별표 두시고 그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잊지 마시고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어디에 자 58페이지에 다시 등기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토지 등기부 있죠? 그 58페이지 책 앞에 58페이지 보면 대지권 뜻 등기에 그래서 그게 그 토지 등기부 갑구예요. 토지 등기부 갑구에는 대부분 이전 등기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놨죠? 그래요. 그게 벌써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아하 이 땅 위에는 뭐예요? 거기 맨 끝에 권리점이 기타사항 내에 건물 표시되어 있죠? 이 땅 위에는 개나리 아파트가 져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토지등기부를 본 적이 없지만 토지등기부는 있다 없다? 있다 아니게요.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있다 그런 개념에 그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게 아니다. 그게, 그 넘기는 게 아니다. 거기, 그, 하나 저 볼 게 뭐게 있냐면, 자, 우리가 등기부, 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있죠? 어디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에, 그, 50 있죠?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장부의 보전과 관리 있죠? 장부의 보전과 관리인데, 영구보전한 게 있고, 10년 보존이 있고 5년 보존이 있는데 영구보전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부하고 등기부가 뭐예요? 옛날에 종이된 거 폐쇄됐고 건물을 합병하다 보게 되면 토지를 합병하다 보면 합병당한 등기부 없어지죠? 그걸 없앤다 그래서 아예 폐쇄등기부라고 하는 거에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자, 그 기능을 잃은 거를 뭐예요? 묶어놨다라고 하는 게 폐쇄등기부예요. 그 다음에 매매목록은 도면하고 매매목록은 자,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데 요 뒤에 이전 등기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 신탁 업무랑 공동담보 목록 있죠? 이런 게 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자, 다른 건 자, 필요 없고 여기 가끔가다 한 번씩 어쩌다 이전만 한 번씩 나오는 게 그 5년 보전하는 거 있죠? 5년 보전. 5년 보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등기부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있죠? 부속 서류, 신청서 부속 서류 송부부.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그 신청서라고 하는 단어가 신청서 기타, 신청 정보 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몇 년이라고? 5년이에요, 5년.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청 정보 신청서 보이면 몇 년이라고? 5년입니다, 5년. 자, 신청서 신청 정보 5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자, 두 번째 10년 보존짜리 보게 되면 거기 기타 결정 거기 이 신청 서류라고 나오죠? 신청서가 아니라 서류죠? 그러니까 뭐라고 떨어지는 거? 신청서라고 써 있으면 이게 몇 년이라고? 5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항상 신청 서류가 아니라 신청서라고만 써 있는 것은 몇 년이라고? 5년이다 아니고 5년. 5년이다.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 51페이지 등기기록부의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등기부등본이라 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예, 증명서에 대한 자,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라든가 등기부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라든가 자, 등기부에 대한 뭐예요? 등기부에 대한 열람에 관한 얘기인데, 예, 열람에 대한 그 얘기 지금. 그럼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수수료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예,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뭐예요? 교부였죠? 이 등기부에 대한 예, 교부와 등기부 교부와 뭐예요? 열람이 그죠? 열람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기타 뭐가 있어요?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이 기타 부속 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부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 이 교부 열람이 되는데. 자,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어쩌다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 서류에 자,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는 뭐예요? 모두 가능하고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뭐예요? 수표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있죠? 이거 교부는 안돼 이거 교부가 안돼 열람은 되는데 열람은 뭐예요? 열람은 자 누구만이 그 이해관계인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든지는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냈느냐 안 내느냐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뭐예요? 기타 부속 서류예요. 그러면 그게 소송에 붙으면 거기 소송 관련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지 대한민국이 누구나 보면 돼안돼 이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 서류에 열람과 교부가 가능하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그게 가장 답이야. 에? 항상 기타 부속 서류는 뭐는 안 되고 교부는 아예 안 되고 열람은 누구만이 이해 관계인만이.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해관계냐 아니라면 누구든지는 뭐예요? 무슨 부분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뭐라고?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뭐예요? 부분만. 부분만 볼수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기가 관련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본다. 그래서 자,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그것만 한번 봐두자. 그것만 한번 봐두자. 그래서 거기 자, 등기부 기록의 열람 1번은 자, 거기 그 출처 보세요.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B는 뭐예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열람할 때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써놨죠? 그 이해 관계 있음을 요하니까 말을 바꾸면 누구만이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 관계인만이 볼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두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른 건 이제, 거기 여러분 그래서 여기 53페이지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보면, 자, 거기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써놨죠? 거기 답을 2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앞에 누구든지 나왔죠?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 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면 틀리죠? 왜? 부속 서류는 열람이 돼야 안 돼요. 누구든지.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그 질문만 계속 나오니까, 혹시라도,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 부분은 이해만 하지 않으니까.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우리가, 자, 등기 절차 총론 있죠? 총론을 한번 보자.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은, 이런 얘기예요. 등기 절차 총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총론 얘기는 몇 가지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 원칙이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1번 원칙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청 적격이에요.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적격 얘기고. 자, 이세 번째가 신청인 얘기고, 항상 신청인은 민법 186조에서 말하다시피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항상 일반인이 등기소에 갈때 말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등기 이전 등기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뭘 내야 돼요? 서류를 내야 돼요, 서류.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 가도 하다못해 그 인감증 띄려면 인감증 몇통 띈다고 신청서 써내죠? 근데 등본은 하도 많이 띄러오니까 그 자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가 아까운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종이로 신청서, 옛날에는 종이로 신청서 썼어요. 등본 몇톤 뛴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로 내야 돼요? 종이로 내지 않고 뭐로 내야 돼요? 내 주민등록증 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서면주예요. 항상 신청서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절차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정보액입니다. 첨부정보.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등기부를 만드는 걸 뭐예요? 등기를 실행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총론상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1번 원칙은? 1번 원칙은 당사자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예요. 이 당사자 신청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예컨대 만약에 서울시, 여러분 그 세종시청 있죠? 이 세종시청에서 3월을 맞이해서 환경미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청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게시판에 이 자기 관내, 세종시 관내, 자, 토지대장 뭐예요? 토지대장 등록서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등록서라고 써놓고 나서 여기다 아주 크게 큰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99.9%라고 이렇게, 99.9%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세종시청을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세종시 관내에 토지대장 등록수가 99.9%라고 딱 써놓은 거, 이거는 그 서울시청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 이해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잘한 일이라고 한 거죠, 잘한 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잘한 일이면 0.1%는 뭐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0.1%는 대장이 없다는 건그 사람은 뭘안 내고 사는 거야? 세금하는 그 특정 특권층이지. 그 말이지. 그럼 나는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놈은 세금 안 내고 사는 말도 안 되지, 그거. 이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검사들 하든 마든 항상 시청 가보면 토지대장 등록수는 몇 프로가 돼야 돼, 이거. 무조건 100%가 돼야 되지, 100%. 100%예요. 근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이니까. 그 내가 만약에 그 세종의 등기소를 갔더니 그 우리 관내 토지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수가 100%래. 그말 돼야 안돼 이거. 말안 되는 거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등기부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미등기 상태로 한 85%, 한90%안돼 아직.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차이가 뭐냐면 지적은 세금 받으려니까 뭐예요? 직권 등록이고. 등기는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는 거 신청. 이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신청주의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요. 당사자 신청주의와 국가기관이 관공서가 뭐예요? 촉탁을 해요. 촉탁. 이 촉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몇 쪽에 62쪽 위에 신청주의 원칙.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서 신청하는 것을 뭐로 한다는 게니까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것은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공과 법원의 명령과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점 정리를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이제 등기법은 표제부는 네가 논에다 다, 자, 논에가 뭐예요? 논에다 집을 줘서 표제부하고 대장에 표시가 안 되면 1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라. 그죠? 자, 이걸 뭐로 하고, 이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은 건 다음 시간에 직권하는 거 배울 거예요. 네, 법원에 뭐가 있고, 명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외가 또 뭐예요?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죠? 의무는 몇 개월? 1개월에 의면은 표제부를 일치시켜라. 부동산 무슨 등기 하라고?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하라고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60일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부동산의 투기하,
자, 그다음에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 이전등기 하려면 부특법에서 이전등기 60일 있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60일까지 하라. 이건 뭐라고? 부특법에 관한 얘기다. 부특법에 관한 얘기. 응? 자, 이건 자주 안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만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 1번에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는 몇 개월? 1개월이다.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특법의 의무는 며칠이라고? 60일이다. 그렇게만 봐주지 않죠. 자, 63페이지 거기 관공서 촉탁 얘기 나오는데, 관공서 촉탁은 우리가 보존등기와 연관해서, 자, 촉탁등기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거기 그 압류는 잘안 나와요. 압류 안 나니까 가압류 가처분 얘기죠. 거기 예컨대 거기 동그라미 3번 경매 주천호시고 경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경매. 그다음에 그 6번에 처분제한 등기 출치세 처분제한 등기. 그 처분제한 등기가 보통 우리가 그 압류 가처분인데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이죠.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그 10번에 보면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네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래요. 그렇게 네 정도, 네, 아, 이런 게 촉탁등기구나라고. 그렇게만. 시험지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지에 압류등기 이런 거잘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런 거볼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64페이지에 거기 신청주의 예외에 그래서 그 1번 직권 나오죠? 직권은 뒤에서 볼 겁니다. 뒤에서 볼 거고.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66페이지에, 자, 거기, 2번 법원의 명령 있죠? 법원의 명령, 그, 이의신청에 얘기하면, 가등기를 명령하는 게 있는데, 자,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안 나오니까, 나중에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절에서 이제 등기신청 나오죠? 신청행위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중요한 게 67페이지, 그 신청 적격, 그걸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적격이 중요하니까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해 주시고. 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격이라는 것은 의의가 이렇게 써 있죠? 등기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등기 사건에 관해서 신청한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명인이 써져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이름 명자, 이름을. 등기부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그냥 한마디로 다르게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뭐예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거는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죠? 등기 권리자가 되느냐, 의무자가 될수 있는 자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등기 신청 적격이다. 등기 신청 뭐예요? 등기 신청. 뭐에 관한 얘기다. 적격에 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등기 신청 적격은, 자,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얘기한다. 그이 등기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김동인인데, 김동인이 뭐예요? 김동인이 1번에서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뭐예요? 돈 주고 집을 사면 이 등기부상에 이전 등기 원인을 모르해서 매매를 원인해서 뭐예요? 이름이 김동인이 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명의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샀으니까 나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집을 파면 의무자가 되죠? 한마디로 의무자 권리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하고 법인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인이 돼요.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법인이에요. 내가 은행에 돈 빌려가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있죠?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은 뭐예요? 사람처럼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법인이다. 아니게. 그럼 사람과 법인은 다 명의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그런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은 우리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릴 수 있다 없다. 그럼 북한 주민은 그 죽었어요? 아니, 왜 명의를 왜못 올려?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으면 다 된다니까. 아, 북한 주민도 살아있으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된다니까. 외국인 돼야 안 돼요? 예? 왜 돼요? 이런 감이 살아있어야 돼. 이런 감이 살아있으면 합격해. 그러니까 절대, 자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요새 신문 보면
지금 뭐예요? 상호주의 얘기해갖고,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다 받아들여, 코로나가 생겨도 받아들이는데, 니네라는 왜안 받아들이냐? 상호주의 입장에서 지금 뭐 하겠다고, 지금. 자, 뭐, 재수하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상호주의 조약에 의해서,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등기부상의 명의로 올려주면, 우리도 뭐 하겠다는 게 이거, 명의로 올겠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뭐, 물론 정권에 따라 뭐, 그건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할거 없고, 만약에 뭐예요? 하도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 정권에 따라서는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도 우리 조상님이 옛날에 우리 어디 남한에 뭐예요 땅을 갖고 있었는 뭐예요 내가 그 조상님이 갖고 있는 그 문서를 갖고 있다 그거 내 거다라고 무슨 다툼이 있으면 그 특별법 만들어서 뭐 해주겠다는 게요 명예 올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하여튼 기준이 뭐라고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자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법인 등기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법인이 문제더라는 게 비법인. 이 비법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인격 뭐라고? 인격이 없는 이 사단과 뭐라고? 사단과 재단에 관한 얘기다.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단죠. 그럼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땅 하나를 갖고 있을 때 땅을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뭐예요? 소유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민법상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 자, 이런 식으로 민법상, 이게 무슨 관계다? 예, 공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총유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안죠. 공유 합의 총유를 한다. 안죠. 그런 이제 공유 합의 초유를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는 이 공유는 지분이 있고, 뭐 또, 합의도 뭐가 있고, 지분이 있고,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총유 땅을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걸 우리가 종중 땅 있죠? 우리가 비법인이 대표적인 게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있죠? 그런 게다 비법인이에요. 그러면, 자, 옛날에는 그래서 뭐예요? 자, 무슨 문제가 이 비법인은 인격이 없으니까 이 종중 땅을 등기부상에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등기를 하는데 공유는 당연히 1번에서 소유권 뭐 줬는 게 하면 누구라고? 당연히 뭐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나눠줘요. 이렇게 공유자 값. 그 다음에 지분을 써요. 2분의 1. 2분의 1 써요. 근데 이 합의제에서는 동업관계예요. 계약관계가 동업관계니까. 동업자끼리는 동업하는데 지분 주면 지분 팔아버리면 동업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절대 이 합의는 뭘안 써요?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나눠줘요. 이렇게. 1번 뭐예요? 소유권을 줬는 게 뭐라고? 합의자.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나눠요. 근데 절대 지분을 쓰면 안 돼. 왜? 동업관계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중요해요. 합의는 절대 뭘안 쓴다고. 지분을 등기부에 안 써. 민법은 지분이 있지만 등기부에 절대 지분 안 쓴다고. 근데 이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부상에 이렇게 못 써요. 1번 뭐라고 이렇게 보존등기라고 해서 이 총유자라고 이런 말 자체를 못 써. 쓸 수가 없어. 왜? 지분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종중 땅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 하나씩 다 팔아먹잖아. 그 집안에 다 있죠. 그거 한 분씩 계시죠? 아, 우리는 그 당수거리니 그 옛날에 다 광산한다고 다 팔아드셔갖고, 아, 똑똑한 분한분 계셨어요. 옛날에 그 중앙정부 생기기 전에 옛날에 저 어디에 그 이승만 정권 때그 방첩대라고 막그 거기 계신 분 있었어요. 하여튼 나중에 그 광산에 막 거기에 막 뜻을 두셔갖고, 이 땅이란 땅은 다 팔아드셔갖고. 우리 저 할아버지가 막내, 저 막내분이었는데, 장손 조카가 다 팔아먹으니까 손도 못 세고, 할수 없이 뭐예요. 그 저로 따지면 증조부조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야밤에 그 한산 못이 나오는 데 있죠? 거기 그쪽에 선산을 거기서 그 야밤에 산소로 묘소를 파갖고 그것만 충청남도 서천군 그쪽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나마 지분도 없는데도 이렇게 팔아먹는데 지분 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옛날에 종중 땅은 누가 그 장자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했어요. 장자인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이 장자가 죽으니까 장손 있죠? 종손 그놈이 뭐예요?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내 거다 그랬고 옛날에 맨날 뭐예요? 이 땅이 김해 김씨 석성공포 땅이냐? 종중 땅이냐? 개인 땅이냐? 맨날 소송이 그냥 신문지상에 맨날 소송 계속 소송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국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법을 개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종중 땅은 뭐라 쓰라고 그냥 김해 김씨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법에서 이렇게. 옛날에 맨날 그 뭐예요? 합의로 하지 않으면 종손 아니면 저는 장손 이름으로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법인은, 그 법인은 비법인 그 명의로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또는 뭐가 될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줬다. 이게. 그럼 거기 종중의 대표자는 뭐 하느냐 이게. 그럼 이 비법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비법인이니까. 자, 인격이 없는 비법인이니까 다만 대표자 관리자 있죠? 이 대표자 또는 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예요? 관리는 자, 대리로 무반한다는 게 이거. 등기만 신청한다. 항상 명의는 등기 명의로. 만약에 뭐예요? 김해 김 씨가 부동산을 만약에 팔면 이 김해 김 씨가 그 명의로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친목단체가 만약에 뭐예요? 팔자회라고 하는 친목단체가 있어요. 자, 팔자회라는 친목단체가 있는데, 마팔자 회사가 회장이야. 이 회장이 개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50년 동안 친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마련됐다. 예, 김해 김씨 종중 땅을 취득해서 우리가 거기다 뭐예요? 건물 한 3층 짓고, 1층은 식당하고 2층은 뭐예요? 자, 목욕탕 운영하고 3층은 놀이소를 만들어 놓고 어린들한테 봉사하면 봉사를 하자 그래서 뜻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2번. 자, 이 땅을 사는 거죠? 그 이전등기 하죠, 이전등기. 그 이전등기 명의를 팔자라고 써야 돼요. 마팔자라고 써야 돼요. 팔자를 쓰지 명의 그 직접 명의 쓴다니까. 이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마팔자는. 등기만 대리를 하는 거예요, 등기만. 그러니까 항상 그 명의라고 하는 건그 비법인 자체 명의로, 그 얘기 자체 명의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 자, 67페이지 의 나오고, 그 다음에 적격의 원칙. 1번 자연인 나오죠? 예, 살아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상의 명의가 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옛날에, 지금 우리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하는데,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렇게 들어보셨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들어보셨죠? 그래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신청 적격이 없는 자, 그래서, 없는 자에서 한 4번쯤에, 아니 2번인가? 2번쯤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정 뭐예요? 한정치산자. 답은 이제 5번에 있었어요. 근데 2번인데 어떤 분은 이 답이 이게 한정치산자니까 여기다 연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 맛이 갔는데, 맛이 갔는데. 이 사람은 맛이 갔으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렇게 수업시간에 맨날 배워놓고 출처하면서, 맛이 갔는데, 그러면 금시사 나오면, 갔는데,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조건 뭐라고? 미성년자든 뭐든 뭐예요. 이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되는 다 뭐가 되는 거니까. 명의자가 가능하다. 살아있으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법인 얘기 나오는데, 법인은 특히 이제 뭐예요? 법인은. 자, 사법인 있고 공법인 있어요. 공법인은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 법인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공법인 나오죠? 자, 공법인도, 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적격이 인정돼 있다.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로 의미하므로 출시돼 거기. 읍면이동은 명의를 할수 없다는 게. 뭘안 된다고? 읍면이동. 자,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그러니까 그 머리, 이게 보시는 게, 그 67페이지 홀수죠? 홀수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몇 페이지 보는지 몰라. 머리 모양 보면, 아, 이분이 어문대 보고 있구나. 내 그걸 안 되니까. 이 왼쪽 보고 있으면 짝수 보고 있는 거야. 오른쪽 봐야 되니까, 오른쪽. 이해하시죠? 오른쪽이야, 오른쪽. 아, 저 사람 귀신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만 보면 안 되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면. 자, 67쪽이에요. 자, 왜냐면 또, 그게 연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 연수가. 그래서 그게, 왜냐면, 저도 조금씩 나이 들어보니까, 안경 벗어놓고 어디다 놓는지 한참 찾으려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아. 그리고 요즘에 왜냐면, 마스크 쓰잖아. 김이설이니까, 안경을 자꾸만, 안경 끼다 하면 김이설여 갖고 안경을 벗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예, 김이설이는 것보다는 사람 못 알아보는 게더 낫잖아. 그래, 안경 벗고, 그냥. 누가 알아보면 알아본다 모르면 아니 계속 서리는데 김이 서려 안경 쓰지 못하는데 지금 응?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67쪽에 거기 그자 자연인 법인 중에 동그라미 법인 중에 아 절반쯤 저 반쯤 내려와 보면 거기 다만 이렇게 다만 밑에 있죠 그 바로 밑에 공법인도 적격이 인정된다 주의할 것은 주의하라는 얘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군구를 의미하므로 줄치세요 여기 읍면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그랬죠?
지금 주민센터죠? 그 세종시 만약에 종촌동 그 주민센터의 그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가 아니고 종촌동 동사무소가 아니고 세종시가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있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소유권자는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자, 가야면 있죠? 아, 가야면도 적격이 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왜? 가야면사무는 적격이 없어요. 이 가야면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이거? 합천군이다.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도까지는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이동 안 된다. 근데, 다만, 니동이 법인 아닌 사단 요건,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요건 밑에다가 친목회라고 쓰세요. 거기 친목회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친목회. 자, 친목회 요건을 갖출 때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목회를 만드는데, 이름을 뭐예요? 팔자회라든가 뭐예요? 자, 예컨대, 은행나무회든가, 이름이 적기가 힘드니까, 예컨대 그 종촌동이, 종촌동이라고 하는 그 동이라고 하는 명의로 친목하게 50가구가 있는데, 이름 짓기가 뭐하니까, 행정구역 명칭을 따왔어요. 응?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거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됐다? 친목회 명칭이 된다. 비법인 명칭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격이 문제되는 자 넘겨보세요. 중요하죠?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아예 적격이 문제가 되는 자를 우리가 비적격자라고 표현해보자는 게 비적격자. 응? 자, 뭐라고? 아이고, 넘기기 전에 하나 줄칠 게 있다. 거기 뭐에 대해서? 자, 비법인 얘기죠? 비법인에 대해서 거기, 아, 한장 더, 아, 저기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는구나, 거기. 68페이지 보시면 있죠? 거기, 권리능력사단재단, 태아 바로 밑에. 권리능력사단재단 있죠? 사단재단에서 거기, 방금 설명했으니까, 방가루 2번 있죠? 방가루 2번에 보시면, 자,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자, 그 이제 출시돼요. 그 사단 재단의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일을 뭐할 뿐이다는 얘기인 거. 신청할 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자, 7번 보세요. 대표자 또는 그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명의로라고 하는 뭐라고?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하고 관리자는 뭐예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아니게요. 항상 명의는 어디부터 해야 돼요? 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러니까 김예김 씨 명의로 그 대표자 팔자회 명의로 그 마팔자에서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주위에서 꼭 봐두셔야 돼요. 저 이해 주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비적격자입니다. 비적격자. 아예, 비적격자. 아예 등기부상에 명의를 못 올리는 자다. 못 올리는 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으니까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릴 수 없다. 태어나야 돼, 일단. 출생신고를 마쳐야 돼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다. 민법상 조합. 이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동업관계고 계약이기 때문에, 자,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립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법상의 농협동 조합 있죠? 내가 농협에 돈을 빌리면,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을구에 1번에서 근저당이나 저당권 등기 하면, 항상 뭐예요?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주식회사 농협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법인체예요, 법인체. 이거는 그냥 법인이니까 조합이라는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민법상 조합은 이건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채권을 공부하죠? 이 채권에서 우리가 계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들으셔도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거 몰라도 시험 민법 붙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한 15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 15가지라고. 그래서 15가지가, 자, 15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증여 매매 그랬죠? 증매 교소 사임 고도현 위임 조정화 그다음에 여행 계획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15가지입니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차 여기 조합이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을 민법상 성질이 뭐냐 하게 되면 계약이다. 동업 관계니까 이건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예요. 법인체가 아니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 민법상 조합은, 자, 조합 명의를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합은 뭐라고?
조합원 전원명이 있죠? 조합원 전원명의로 자,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합의자 명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을병 세 사람이 오리농법으로 이 쌀을 생산해 갖고 어디 종천동 외곽에 허름한 건물 한 2층짜리를 뭐예요? 취득한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도전기 놓고 쌀을 뭐예요? 9분도, 7분도, 그죠? 그 백미는 보통 몇 분도라 그래요? 아, 시험에 안 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튼, 현미는 그냥 먹는 거죠, 여튼. 현미는 먹는 거죠. 그래서 좀 순하게 먹으려면 5분도로 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다 해갖고 쌀을 저기 했죠? 그 여기다 간판에다가 웰빙 조합이라고 간판을 걸었어요. 그이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웰빙 조합이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민법상 조합은 이름을 명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평 이렇게 써라. 그 얘기 지금. 응?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자, 학교예요. 특히 이제 자, 학교 할때 사립 학교는 무슨 학교는 이 사립 학교는 뭐예요? 사립 학교는 사립 학교 명의를 등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백두재단에 자, 이런 식으로 백두재단에 압록고등학교 있죠? 압록 고등학교가 뭐예요? 명의가 된다. 말도 안 된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건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 뭐가 법인체가 아니라니까요. 학교 재단 법인 있죠? 백두재단은 법인체죠?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라니요. 재단 법인.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는 법인체로 바뀌었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법인, 서울대학교 법인이 소유권자예요. 근데 충남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국가가. 무슨 대학이라고? 국립대학이니까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학교 명의를 쓰지 않아요. 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도 뭐예요?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재단 법인 뭐예요?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절대 학교 명의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방금 배운 대로 자, 읍면이동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리죠? 어디까지만? 시, 군, 구, 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몇 쪽에? 자, 거기 68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 학교 나오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할 수는 없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 있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자,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있죠? 공립은 뭐예요? 다 세종시가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그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줄쳐놓고 잘 이해해 두셨죠? 그 민법상 조합은 거기 밑에 자, 민법상 조합은 신청 적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표시해 등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한마디로 뭐예요? 자, 동업관계고 계약이니까. 그래서 거기 합의로 등기한다. 전원의 합, 조합원 전원 출시세요.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의로 등기한다. 전원의 합의로 한다. 줄 치시고. 다만 특별법상의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있죠? 이거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법인이니까 조합이란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법인체니까 무슨 이름을 써도 상관없다는 점.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2번 줄 치세요. 네, 맨 뒷줄에 뭐라고? 읍면이동은 지자체가 아니므로 적격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